어제 한 3일간 악양에서 차 만든다고 이제 힘들게 하고 나서 이제 여기 악양에 우리 보살님이 식사 같이 하자 그래서 왔더니 제가 좋아하는 시래기국하고요. 쌈이랑 뭐제 좋아하는 게 가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제 그 저기 누가 이제 댓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먹방 한번 고향이 그립고 그래서 보리밥에 쌈싸 먹는 거 한번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래 여기서 좀 찍겠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박사님? 예. 식사하시죠. 예. 예. 저는 좀 원래 또좀 많이 먹습니다. 아, 그래. 사람들이 막 놀래더라고요. 배에 그 뭐가 들어갔나 막 이러는데 보리밥 한 그릇 하고요. 박사님. 좀 많이 먹으면 놀라지는 마십시오. 돼지 새끼가 많이 아,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많이 들어있습니다. 뭐, 되죠? 드십시오. 예. 맛있게 많이 드십시오. 컨디션은 괜찮으신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새나물 하고요. 새나물 넣고 저는 또 비벼서도 쌈싸 아, 먹으랍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건 알죠. 여기서 만들어 먹으면 이렇게. 전부 다 우리 거사님하고 보살님에 있어서 만드신 거고 고사리도 캔 거고 부추나물 넣고요. 그럼 이것도 이제 여기서 캔 겁니다. 고사리 물론 채취한 겁니다. 이거 표고버섯 이거는요 어디서 선물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콩나물은 아마 사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물이 지금 한 5가지가 되네요. 넣고 그리고 그 고사님이 이제 또 매실을 또막 약초를 넣어가지고 숙성시켰는데 맛 좋아요, 맛 좋아요. 고사님 최고예요, 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실 그리고 또 이번에 고사님이 이거를 열무를 또 농사를 잘 지으셨더라고요. 근데 진짜 열무 이거 있잖아요.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드셔보셨죠? 감사합니다. 네, 먹어봤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엄청 부드러워요. 전 저도 한번 먹어봅니다. 예, 드십시오. 딱 잡아주십시오. 예. 이 잡아주다가 이렇게 전쟁도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아, 스님하고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괜찮겠죠? 우리 보살님은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고추장. 미리 만들었어. 고추장도 우리 보살님이 직접 만드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보살님 얼른 오셔서 가족 공양합시다. 예. 오세요. 예. 오늘 맛있게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쁜 보살님 얼굴을 좀 나중에 좀 공개하겠습니다. 부처님, 엄청 이쁘십니다. 한번 보이자 맞는다 고생했습니다. 제가요? 예, 우리 마야. 그만하실 건데. 제가 참 우리 거사님이 그렇게 어렵게 보이차 만드는 걸 보는 순간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너무 마음이 표현할 수 없게 아프더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 싶기도 하면서 시래기 맛있습니다. 근데 보살님, 이거 시래기 뭘 넣고 하신 거예요? 멸치 육수 내고요. 네. 들깨를 계피해서 들깨 가루를 넣었습니다. 아유, 세상에. 거기다 땡초를 조금 섞었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이제 이래갖고 이제 한 그릇 비볐습니다. 그 제가. 유튜브에 메일 보내신 분들 우리 집에 한번 오시라 그러시죠. 예, 그럼. 한국 들어오면. 예, 맛있는 댓글 올리신 분들 거. 말씀하시죠. 예. 뭐 밥 한 그릇 드리는 거. 마음이. 아유, 아, 괜찮습니다. 상추를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제 먹는 거에 매 상추쌈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상추가 너무 맛있게 잘 됐어요. 어제 오신 분들도 이 상추쌈에다가 너무 맛있게 먹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상추가 얼마나 네, 이쁩니까? 맞습니다. 잘된것 같아요. 요번 농사가. 이것도 선생님이 씨를 뿌린 겁니다. 두 분이 노력하셔가지고 잘 하신 거죠? 내가 하면 농사 잘안 되는데, 선생님 기운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도다리 이것도 전통이네요. 예. 예. 너무 맛있어. 그 생겼다. 부추도 제가 아니 그사님이 키운 거 내가 그러니까 뭐 순수한 그게 농약을 전혀 치지 않고 전혀 자연 그대로죠. 무농약에 그게 좋은 것들이에요. 건강. 우선 이거를 예. 뭐지? 뭘처럼 만드셨냐면 피자 있잖아요. 피자. 피자 보면 이렇게 딱 접어서 먹잖아요. 아니요. 딱 그 형태예요 지금. 너무 맛있어요. 피자 참 맛있게 드십니다. 아, 유명합니다. 그냥 이 악양에 네. 이 여기 이제 여기 오면은 계곡 물소리. 작년에 또 파랑새 왔다 갔다면서요. 네, 파랑새가 1년에 한 번씩 와서 네. 새끼를 아가 나갑니다. 신기한 새들이 많이 와서 울더라고요. 네. 야, 여기가 극락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뭐 잘 먹고 삽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여기는 뭐 평화로운 공간이지 않습니까? 악양이라는 곳은. 이 세상이에요. 저는 뭐 부를 게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하라고 안 합니다. 막 한국 대통령은 더더욱 안 할 거고 아. 여기 와서 밥 먹고 이렇게 뭐 사는 게 그냥 네. 아무 상관 없습니다. 돈도 더 벌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어디 가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보이지만 만들고 싶은가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요 내가 자연과 더불어 우리 거사님은 세상에 그런 걸 초탈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리 그런 척 할 뿐이지요. 좀 바보입니다. 복수입니다. 스님이 오셔서 세상 밖으로 꺼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혼자서 홀로 산다고 고생했어요. 이제는 이제 더불러 사는 세상. 내가 공중에서 살았으면 꺼내주게요. 이 세상과 더불러 사는 삶 재밌습니다. 한번 살아봅시다. 저는 여기 물하고 바위하고 소나무하고 밤나무하고 더불어 잘 살고 있습니다. 꼭 사람하고 더불어 살아야 됩니까? 할 말이 없네요. 상추가 아이도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 상추 산. 아 상추가. 응. 상추가. 이 겨울 상추인데 일찍 빨리 커가지고요. 봄에 봄꽃 다시 심어야 되겠습니다 스님. 스님하고 저 한번 더 실을 한번 뿌리시죠 뭐 이 담고 나면 이 뜯어 먹으면 오래 많이 있겠습니까? 참 맛있습니다. 네. 맛있어. 그냥 그 우리 삶이라는 게 그 행복이라는 게 네. 뭐 별다른 곳에 행복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이곳에 있는 건데 네. 우리는 무슨 특별한 행복이 어디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 헤맸잖아요. 행복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파랑새가 말하는 것처럼 뭐 산 넘어 있는 것처럼 네, 먼 곳에 행복이 꼭 먼 곳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데 저는 정말 항상 행복했거든요. 여기 와서 이렇게 거사님과 보살님 뵈도 행복하고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우리가 식사하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행복했었어요. 행복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까? 아니 배가 무슨 뭐 거러지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꼭 많이 넘어가요 밥이 막 꿀떡꿀떡 넘어가요 맛있다고 왜 그럴까요 거사님? 손님 내 속에는 밥 귀신이 들어있는가 봐요. 아니면 전생에 배가 고픈 그 뭐 고프게 살았다든지 못 먹고 아주 그냥 헐벗고 살았다든지
그래서 이 잘 드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보살. 스님, 가을 하늘이 너무 좋네요. 맞아, 보살님. 네. 산도 좋고. 제가 서울에서 내려온 지가 이제 한 3개월 반이 됐는데요. 네. 건강이 안 좋아서 왔거든요. 네. 지금 너무 건강해진 것 같아요. 우리 처사님이, 우리 남편이 여기서 저를 위하여 이 틀을 딱 잘 닦아놓은 것 같아요. 이 집은요, 우리 집사람 법살이요. 평생 피와 땀으로 번 돈으로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10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밥 먹고 버려준 돈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복도 많으시네요, 고사님은. 그러니까 벌 오는 사람이 있으면 쓰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보살님이 진짜 능력이니요, 내가 보면은. 응? 그럼 저는 무능력자입니까? 아니요, 고사님. 고사님은 도인이시고요. 예? 도인이고. 도인이요? 헛도인입니다, 헛도인. 도인은 무슨 도인이라고 해. 말도인이지, 말도인이요. 도인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저는 그 망할 도인입니다. 그 도인은 도인이라고 소리 안 합니다. 가족 망하고 나라 망하고 가만히 앉아 먹고 사는 그게 도인입니까? 차라리 저 구로공단 가서 일하는 게 더 낫습니다.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저 한국 보이차 만드는 게 여러 수백 개가 지금 저래도 쌓여 있습니다. 보살은 저 팔아라고 지금 난리 버거지는 집입니다. 그래도 나는 꿈쩍도 안 합니다. 안 되면 뭐 불로 떼버리든지 뭐. 지나가는 사람 주든지 뭐. 그 뭐 세상에 그거 연연할 거 있습니까? 10년이 뭐 됐습니까? 평생 100살 사고 10분 1밖에 안 되는데. 아니 뭐. 그래도 저는 밥은 맛있네요. 밥은요? 뭐 그러면 제가 그 개소리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듣지도 않고요. 아니 듣고 있습니다. 서운합니다, 스님. 카메라가 매만 부서지고 있는데 미안한데 밥을 못 먹은데 좀 자연 풍경도 좀 보여주십시오. 꼭 이 먹어 먹고 거짓말 이게 그게 아니 금방 내가 함부로 뭐 했는데 예. 제가 혹시 밥 훔쳐갔습니까? 아, 밥 두드리겠습니다, 스님. 아니야. 어, 뭐. 아닙니다. 뭘, 스님? 아닙니다. 아유, 아이고, 이거.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고마워. 근데 저거 밥 먹으나? 한 덩어리 떨어뜨렸다, 고사님이. 귀한 밥을 떨어뜨리고, 스님. 아유. 스님, 이 죄를 지은 겁니다. 네, 뭐 말은. 이 곡식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요?
많이 드시오. 많이 먹었으면 많이 드세요. 당신 덕분에 내가 편하게 살아요. 금생에 빚 질게요. 근데 저 볼 때는 팔게요. 남자 두 분, 이 두 분만 보면 너무,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 투닥투닥 하시는 거 보면. 선생님, 저 볼 때는 그만 몽땅 인수를 하세요. 아이고. 돈 없으시면, 선생님, 절로 갔다, 내한테 담보라도 잡으시오. 인수하시오. 보살한테 내 마음 죽기 전에. 보살님, 보살님 엄청 움직이니까, 밥이 코에 넘어가는 것 같아. 밥이들,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안 만들면 팔아야지, 돈을 만들어야죠. 네. 그 이번에는 겨울에는 무차를 만들기 위하여 그 무를 좀 많이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간중간 또 이렇게 뽑아줘야 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뽑아서 무 이제 나무를 만든 거예요. 그 배추를 아니 그게 아니라 김치를 담은 거예요. 예. 손님이 왔었길래 그 잘 심어진 겁니다, 이게. 예. 사람은 아무리 무거운 짐도 있잖아요. 한 사람이 아무리 힘 없는 사람이 살짝 돼도 그게 되더라고요. 참 서로 어울려서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요즘. 그러면 스님은 이 거사하고 보살하고 친해지고 싶습니까? 친하고 안 친하고 뭐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네 저는 인연 따라서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아 스님 좋은 일이시네. 저도 먹방 한다고 막 큰 맛이 쌓아뜨랍니다. 스님은 먹방이면 내도 막 먹뜨랍니다. 저 코미디 끼가 있죠. 항상 이렇게 즐겁게 산답니다. 좀 코미디 같아요. 고산 젊었을 때도 그러셨어요? 원래 저 때도? 위터 유머가 좀 있죠. 항상 즐거워요. 항상. 구라가 셉니다. 내가 구라가 셉니다. 구라가 8등입니다. 일반 사람들과 좀 다른 면이 많은 사람 같아요. 살면서. 아닙니다. 그 말 꼭 맛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재밌죠, 선생님? 아, 이런 유튜브 처음입니다. 이게 선생님 나이 웃는 건.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먹는 거에 집중하는데 오늘은 아 고사님 이때는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아 와 그런지 내보고 내 부처님 안전 했습니까? 그게 이제 원인이라니까요. 내가 안 앉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아 맛있네요 진짜. 아 맛있으면 일단 먹자. 아 실례 꼭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맛이 없어도 맛있다 그래야죠. 이따 찍으니까요. 참네. 그거 아니면 소중한 거 아닙니까? 네, 맛있어요, 진짜. 사실 맛은 있습니다. 정말 맛있어, 정말. 찔러도 너무 맛있어. 저는,
여기 하고 상추만 있으면은 밥 다 먹어요? 상추를 좀 더 심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뿌려도 됩니다. 어제 오신 그 학생들도 상추 너무 맛있다고. 아니 이게 겨울 상추가 이 맛있어. 이번에 그 자도하시는 분들 강의 저기 뭐야 실수바로 오셨었잖아요 어제. 교사님이 또 뭐 심혈을 쓰고 그러셔서 오늘 좀 피곤하실 텐데. 뭐 그렇게 막 피곤해도 돈을 주니까 좋대요. 돈도 받으십니까? 선생님도 조금 들었잖아요. 사령으로 가나 나눴습니다. 뭐 아,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야죠. 좋은 것만 유튜브에 얘기하면 됩니까? 아, 선생님도 먹고 살아야 안 됩니까? 아, 생활에 들어가는데 선생님 핸드폰 쓰고 하는데 드려야죠. 내가 좀 많이 먹습니다. 네, 고사님. 처마시고 한데 명상실 잘 안 하시는데 오늘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오늘 좀 심하네요. 뭘 심해요? 인정 그대로 얘기하는데. 아이고, 고사님. 예. 내가 이주일같이 보입니까? 왜 자꾸 웃습니까? 고사님, 나 밥 다 먹었어. 어, 대단하세요. 많이 드셔야죠. 다 먹고, 이제 시력이 이제 한 그릇만 마주 비우고, 이제 제가 저희 집에서는 제가 갖고 온 거는 완전 다 먹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너무 차려놓은 게 많아서 좀 다 먹기는 곤란하고. 네. 네. 아, 그 다시 그 말은 드실. 이거는 제가 먹겠습니다. 한국식 피자입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손님 오신 데서 음식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콩아, 니도 조금 먹을래? 아니다, 들어뜨리면 밥 먹어야 됩니다. 개는 개입니다. 상추는 다 먹읍시다. 우리 콩에는, 우리 콩에 제가 키우던 콩인데, 예. 예. 콩이, 순놈들이, 콩이 사진 한번 나오게 할까요? 예, 순놈들이, 그거 해서, 마지막에 내 잡아줄게요. 사고를 치는 바람에 이제 케이지에 갇혔거든요. 케이지가 아니고 이제 집을 따로 지어줬거든요. 예. 그래서 야는 이제 매일 자유롭게 하던 애라 너무 가깝해서 결국 거사님 집에 왔잖아요. 거사님 집에. 예. 제가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 나를 겁을 냅니다. 여기 와서는 되게 행복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무서워합니다. 나는 엄마. 근데 상추가 완전 적상추거든요 이거. 아시죠? 옛날에 임금이 수공을 많이 두고 살았잖아요. 이게 그거라 하더라고요. 정력제래 볼 사람 상추가. 아 그래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게 별거 아닙니다. 입에서 확 튀어나온다. 이 상추가 진짜로 이게 사람을 이렇게 그 신경을 안정시키는 그런 게 많이 들었더라고. 근데 점심 때 상추 먹고 운전하지는 말아 하더라고요. 잠을 오게 하잖아, 상추는. 마지막은 내가 먹겠습니다. 네. 네. 이 열무의 국물은요, 소화제 같아요, 소화제. 맞아요. 너무 맛있어요. 저한테 딱입니다. 그죠? 예. 한 번 전에 옛날에 손님 집에 있는 걸 요 국물 넣어가지고 망가뜨린 경우 있습니다. 맛을 갖다가 뒤에 가시죠, 스님. 그 열무도 제가 만들었거든요. 보살님 그 좀 너무 달콤해서 내가
좀 이제 좀 덜 달콤한 거랑 섞었는데 그래서 이 아들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빨리 일어났죠. 그 변화가. 보살이 3일 동안 아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참 항상 어리숙한 짓을 잘합니다. 제가. 혹시 선생님 고의가 아니었죠? 예. 나 고의는 못 믿습니다. 고장님 저 물 좀 주세요. 아 예. 이거 물이 아닙니다. 선생님 정확하게 말씀하시고요. 발효차입니다. 한국 발효차. 아, 고단이 만드신 예, 예. 발효차. 예. 맛있어요. 향이 좋아가지고. 예. 저는 이 집에 오면은 차만 먹으면 행복해지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은 어제 힘들었던 거는 다 사라지고 예. 밥, 맛있는 밥에다가 또 차까지 먹을 겁니다. 저는. 그리고 보이차 또 맛 마주 못한 거 다 예, 예. 찍고요. 네. 이 큰 그릇을 제가 다 먹었습니다. 우리 보살님의 칭찬에게 착합니다. 예. 착합니다. 예. 헌신적입니다. 예. 저도 보살 사랑, 보살님, 우리 보살님 사랑합니다. 보살이 자꾸 저보고 얘가 더 말 많이 하더라고. 얘가 커서래, 얘가. 보살님, 잠깐 일로 와보세요. 오늘 얼굴 좀 봅시다. 안 되겠다. 보살, 이리 오시오. 유튜브에 얼굴 내 보이시오. 내가 보살님 아니라고. 아니라고 한 번만 말해 주세요. 예, 이리 오시오. 아니라고. 보살님. 괜찮아. 오세요. 일로 중간에 오든지. 오세요. 아마 안 오신다. 나 계세요. 안 오실 거예요? 밤에 이쁘게 해가지고요. 짱 하고 보일 수 있어요. 단독으로? 예, 단독으로 짱 하고 보일 수 있어요. 아,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한 네 달 하면서 이런 경우는 먹방 하면서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었는데 벌써 소화가 다 돼버렸습니다. 하도 거사님이. 이 거사가 이마 유튜브를 원석해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엄마 끝까지 봐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보신 분 중에 스님한테 메일 보내신 분들은 제가 한번 초청해가지고 이 상추삼을 올리겠습니다. 네, 모두 건강하시고, 벌써 단풍이 들었네요. 하네. 바람도 차졌습니다. 저 오늘 목도리까지 하게 됐네요. 곧 추위가 올 듯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들 가정에 평온 잘 유지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부승려 승주였습니다. 행복하십시오.